2019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간단하게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을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인데 한번 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어쨌거나 제일 먼저 할 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교통시스템, 그리고 은행,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 의료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할 텐데, 그게 맞는 기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웹 기반이니까죠. 웹 베이스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해야 되고, 요즘 뭐 뷰를 위해서 리액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펑셔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코딩이 OOP도 아름답지, 물론 OOP도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렇게 뒤돌아볼 만큼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펑셔널은 정말 몇 번을 돌아볼 정도로 아름답죠. 람다, JS, Sanctuary도 상당히 좋습니다. JS, 로디시라든가 React, Xstream, CycleJS. 그죠? 요즘 콜백스 새로 나온 거잖아요. 아주 좋죠.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고, 그리고 뭐 앵귤러, 사이클JS나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앵귤러도 있고, 그리고 뷰도 있죠. 뷰JS도 있고, 엠보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이클JS가 나은 것 같아요. 앵귤러나 뷰나 엠보보다. 어쨌거나 이 중에 뭔가 하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택 1이죠. 택 1. 1하고, 그런 다음에 요게 끝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웹팩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웹팩도 하고, 뭐 바벨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죠? 물론 Node.js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구들을 갖춘 다음에 이제 코딩이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재밌는 걸 지난주에 좀 했어요. 했느냐 하니까 엘럼이라고 했어요. 엘럼. 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엘럼은 뭐냐니까 이걸 다 이게 합쳐놓은 거예요. 이 향에 있는 요것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의 크기를, 환경의 사이즈죠.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아, 정말 좋죠. 제가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강의를 했었잖아요.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영어 수업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 기존 영어 수업과 교재를 10분의 1로 줬어요. 뭐든 줄이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철학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10분의 11이 됐네. 마찬가지로 엘럼이 그런 언어입니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퓨어 스크립트도 같이 좀 했습니다. 퓨어 스크립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퓨어 스크립트는 엘럼 언어를 하스켈에 조금 더 끌고 간 겁니다. 응? 엘럼 모아 하스켈리 엘럼이라고 할까요? 하스켈리 엘럼. 엘럼을 하스켈에 좀 더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6번은 하스켈은 하스켈입니다. 근데 요 두 개, 3번과 그리고 5번 퓨어 스크립트, 요 두 가지를 지난주에 상당히 깊이 있게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로 또 올릴 거예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사실 또 깊이 있게 좀 봤습니다. 리액트하고, 그리고 생츄어리도 그렇고, 이것도 같이 강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죠. 사이클JS도 좀 고급 과정으로 새로 녹화 뜰 거고, 콜백은 새로운 녹화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할 게 뭔가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JS, 사이클JS, 콜백, 엘럼, 퓨어스크립트, 이렇게 둘, 넷,
6개, 7개 이렇게 되는데 사이클 JS와 콜백은 거의 뭐 하나니까 세트로 묶으더라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 그러죠. 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벌써 19일이잖아요. 아마 3월 초까지 해서 강의 녹화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타입스크립트는 이전에 했던 거 이어서 하니까 중급이 되겠죠. 중급이 되고 React.js도 이전에 녹화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어서 하니까 또 중급이 되고 CycleJS와 콜백도 이전에 한 거에 이어서 하고 엘럼과 퓨어스크립트는 초급이 되기 처음이죠. 초급 되는데 그래서 계획 잡기로는 엘럼 같은 경우는 중등 1년차 2학기 수업으로 잡았습니다. 1년차 2학기 이거 프리레퀴짓이 되겠죠. 이거는 프리레퀴짓은 프리레퀴짓 영어의 구조에 대해 이거 영어의 구조 필수입니다. 구조 좋기로는 중등 2년차까지 해놓는 게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영어의 구조 중등 1년차죠 그죠? 중등 1년차 영어의 구조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초등 3-4년차 자바스크립트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공부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하스켈도 받아야 돼요. 초등 4년차에 하스켈 있잖아요. 요게 프리레퀴짓입니다. 요걸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못 따라와요. 요 엘럼을 공부하기 힘듭니다. 엘럼이 쉽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펑셔널 개념이 전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펑셔널 개념 없이 바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다 엘럼을 다 이미 좀 하고 있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러닝 클리프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있어요. 장벽이. 그리고 퓨어 스크립트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언어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중등 2년차 2학기로 잡았습니다. 엘런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프리레퀴짓 이거는 영어의 구조 중에서도 영어의 구조 중등 2년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등 1년차에 람다 캘큘러스 있어요. 1년차에 람다 캘큘러스 수업 있죠? 요거 마치고 그리고 엘럼도 중등 1년차에 엘럼 중등 1년차 엘럼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퓨어스크립트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이클JS는 중등 3년차입니다. 그렇게 강의 녹화를 합니다. JS는 중등 3년차 차이고 요것을 3월 초까지 녹화를 끝내고 그리고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해서 OP 코딩을 할 거예요. OP 코딩을 할 텐데 요거 4월 두 달간 오픈에이치 플랫폼 코딩 요것만 할 거예요. 왜 두 달만 하느냐니까 요 두 달만 해두고 5월 달부터 할 게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서너 달 동안은 이 코딩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마 4일 주행 자동차, 은행, 의료 시스템 등등 몇 가지는 3-4월 두 달 동안에 아마 대여섯까지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수업들이니까 요 파란색으로 녹화돼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3월 초까지 다 올릴 거예요. 계속 팔로우 팝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엘럼, 퓨어스크립트, 사이클JS, 앤 콜백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